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금리라는 것이 우리도 지금 금리가 상당히 오른 수준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빚을 진 분들도 부담이 크지만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다른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요즘에 관심인 것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주 괜찮은 상황이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아주 괜찮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외신에서 보면은 좀 인용할 만한 내용이 미국 경제 낙관론 확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지속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을 내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은행이 고강도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겠다는 이야기죠.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을 제법 며칠 전에 소개했던 JP모건의 다이아몬드 회장이 6%까지 시장 기대는 5% 정도는 6%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고금리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리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금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용시장이 강하고 연준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 신규 일자리 수는 51만 7천 개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3배가 넘고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래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3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뒤에 동결에 나설 것이라고 봤던 그런 시장도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5월 동결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좀 더 오래 금리 정책을 고금리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